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준비하면서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의 요소가 합쳐진 것으로 휴대폰의 전화통화 기능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카메라, MP3 기능 등을 섞어 가치를 올리거나 내연 엔진과 배터리 엔진 등을 동시에 장착하여 유해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자동차 등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종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통합코드로 인식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어쩌면 오늘 다뤄볼 악기들은 이 하이브리드라는 단어와 매우 잘 어울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메리칸 어쿠스틱 소닉 시리즈는 밴드의 혁신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 시리즈로 어쿠스틱 기타 형태에서 일렉트릭 리듬톤까지 표현해내는 악기입니다. 이 강력한 기타는 팬더와 피시맨 설계의 어쿠스틱 엔진을 탑재하여 스튜디오에서 무대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표현력을 전달합니다. 스트라토캐스터 혹은 텔레캐스터 바디 형태의 진보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10개의 서로 다른 바디 스타일과 톤우드를 조합하여 사운드를 창조할 수 있는 어쿠스틱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중인 현악기 공진 시스템을 채용하여 언더세들 트랜듀서와 인핸서, 노이즈리스 마그네틱 픽업까지 3개의 픽업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아메리칸 어쿠스타소닉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두 제품의 다양한 사운드를 은총씨의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실제로 은총 씨가 이 아메리칸 어쿠스타 소닉 텔레캐스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타이밍도 네.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요이 지금 일렉트릭 어쿠스틱 네. 요 시장을 어디가 사실 이제 연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점령하고 있었냐면 이제 뭐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적당한 가격에서 네. 접근할 수 있는 클래식 기타나 어쿠스틱 이제 이쪽 라인은 야마 이제 사일런스 라인들 그리고 고 이제 클래식 기타에서 소리가 사운드가 나는 또 이제 그 기타 중에서는 또 이제 고딘 고딘,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 위에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필드에서 정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앤더슨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앤더슨 굉장히 좀 고가예요. 네. 고가고 그리고 이 기타를 쓰는 목적성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녹음할 때 쓰진 않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하게 엄청나게 진짜 우리가 그 어쿠스틱 기타를 이 어쿠스틱 상태에 쳤을 때 소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에조 사운드 우리가 이제 어쿠스틱 기타의 피에조 픽업으로 나갔을 때 나는 그 사운드가 굉장히 이제 팝 음악에서 잘 묻어지고 이제 아니면 뭐 공연 때 이제 그 공연 사운드 라이브 사운드에 되게 좀 집중돼 있게 좀돼 있는 그런 소리를 원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그 소리를 되게 잘 표현했던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세 가지 정도였어요. 근데 요 시장에 갑자기 팬더가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리송했는데 쳐보고 나서 아 이거 물건이다 물건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라이브 때왜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피에조를 어쿠스틱에 달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이거를 이 어쿠스틱 기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한 번을 더 사서 돈을 두 번을 써서 이거를 만드느냐? 왜 그러냐면 공연장으로 가게 됐을 때 아무리 이제 잘 잡는다고 해도 어쿠스틱 기타는 좀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홀 사운드 이제 그 막아놓고 이제 최대한 이제 공진음을 막아내고 이제 왜냐하면 내가 치는데 이 엄청난 스피커로 출력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소리와 이 베이스 기타가 이제 음을 쳤을 때그 음이 빵 맞돌리면서 이제 어쿠스틱 기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막 빨리 공장 네. 난리가 나고 이제 하울링부터 해서 이런 거를 사운드 테스트하면서 잡아야 돼요 리허설 때. 근데 물론 잘 잡아내서 좋은 사운드를 낼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어쿠스틱 기타의 울림을 전달하는 거지만 결국 피에조 사운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킹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미 인마뉴엘이라든가 뭐 데파페페 뭐 코타로 오시오 같은 이런 분들은 공연장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이킹도 하고 해도 돼요. 네. 오로지 어쿠스틱 기타를 위한 룸 튜닝을 다 네. 해버리니까. 근데 일반 풀밴드로 했을 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더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장점이 뭐냐면은 그 외국 저는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데 외국 뮤지션들은 어쿠스틱 기타를 치다가 일렉 기타로 갑자기 확 가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리어 픽업 쪽으로 보내면 이제 일렉 기타로도 사용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라이브 때 써봤더니 굉장히 편하고요.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요게 좀 장점이자 단점인데 충전식이에요. USB 네. 충전식이어서 우리가 배터리를 막 굳이 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제가 그 일본 공연장에서 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저는 이걸 구입해놓고도 당연하게 배터리 가는 줄 아, 알고 네네. 있었다가 방전이 됐어요. 그래서 공연 시작했을 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네.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이게 충전식이다 보니까 또 장점이 또 뭔지 아세요? 그냥 보조 배터리 있죠. 네. 그때 일본 스태프분이 보조 배터리 급하게 들고 와서 USB 딱 연결해서 그냥 네네. 그대로 쳤어요. 요런 또 장점이 있어요. 내가 배터리가 나갔어도 충전이 안 됐으면 못하면 어떻게 하는데 뒤에다가 테이프로 급하게 배터리 딱 해놓고 라인만 딱 연결하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공연을 하면서 이 기타를 가지고 요런 현장적인 경험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효율적이고 되게 좋았던 기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 이 팬더에서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의 바디 쉐입을 가진 진짜 어쿠스틱 기타를 출시를 했을 때 이건 약간 팬시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강했었거든요. 이 은총 씨랑 저랑 기타를 고르는 눈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뭐냐면 은총 씨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먼저 보시기도 하지만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사운드가 좋지 않으면은 망설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
반면에 사운드가 정말 좋다면 디자인도 그렇고 아무리 불편한 기타라도 은총 씨는 선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아메리칸 어쿠스타 소닉이 출시가 되고 텔레쿠스틱이 텔레캐스터 바디에 이 어쿠스타 소닉이 들어왔을 때 은총 씨가 바로 선택하는 걸 보고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기타는 사운드에 있어서는 증명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여러모로 재밌는 기타였고요. 다음번에도 이런 재밌는 기타를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